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네트 넘어 빈 공간으로 공 보내 득점하는 게임인 스로우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구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더토스와 오버토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배구형 게임을 시작할 때는 배구형 게임의 의미와 특징을 알기 위해 던지고 받기로 배구형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활동이 스로우볼입니다. 규칙은 배구와 동일한데 언더토스와 오버토스 대신 공을 던지고 받으며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이 활동의 준비물은 라바콘 4개와 말랑말랑한 공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경기장은 배구 코트나 배드민턴 코트에서 하면 됩니다. 코트 꼭지점에 라바콘을 두면 경기장이 표시되어 좋습니다. 다음은 활동 준비입니다. 한 팀을 4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먼저 공격하는 팀을 정합니다. 다음은 활동 방법입니다. 경기가 시작하면 서브라인에서 공을 상대팀 진영으로 던집니다. 상대팀에서는 공을 받고 우리 팀 모두에게 패스를 합니다. 여기서 모두에게 패스하는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맨 마지막 받은 친구는 상대팀 네트 넘어 빈 공간으로 공을 보냅니다. 우리 팀의 공격을 상대팀이 받으면 계속 경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1점 득점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팀이 보낸 공을 상대 팀에서 받지 못하면 우리 팀이 득점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팀이 보낸 공이 상대 팀 라인 밖으로 떨어지면 아웃이죠? 그럴 때 상대 팀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팀끼리 공을 주고받다가 공을 실수로 놓칠 수 있죠? 이렇게 공을 놓쳐 받지 못하면 상대 팀이 득점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팀이 서브를 실수하면은 상대팀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브 규칙입니다. 서브는 순서를 정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지금 저 1번이 서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2번이 하고 그 다음에는 3번이 하고 그 다음에는 4번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골고루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공을 들고 걸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상대팀 득점이 됩니다. 1세트는 15점으로 하며 15점을 먼저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네트가 낮은 경우에 네트 바로 앞에서 머리 위에서 공을 찍어 내리듯이 보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허리 아래에서 언더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 보겠습니다. 득점! 하나, 둘, 셋, 넷. 세 개! 와, 그렇지.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스로우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로우볼을 조금 더 발전시킨 스로우볼 2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